참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이에요.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욱더 조금 말 못할 고민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정맥류 원인과 치료법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좀 오랜 시간 동안 서서 계시거나 아니면 혹은 계속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이 하지정맥류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하지정맥류 발생 원인은 뭔가요? 네, 하지정맥류 발생 원인은 가장 큰 것이 이제 유전이고요. 부모님이 이 하지정맥류 있을 때 본인한테 생길 확률이 30%. 하지정맥류 언제 생기느냐? 오래 쓰면 낡게 된다. 빨리 낡아버리는 거예요, 판막이. 그래서, 약해서.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원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오래 서 있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호르몬 원인이 많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3배 정도 많아서 50대 중년 여성의 대표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판막이 망가지게 되면은 이 정맥이라는 건 쓰레기, 그 다음 노폐물을 싣고 올라가서 이제 보내주는 건데 중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판막이 있는 거예요. 왼쪽 그림처럼. 근데 이 판막이 망가지게 되면 다시 밑으로 쏟아져서 떨어져요. 그럼 정맥이 압력이 높아져 갖고 맨 오른쪽 그림처럼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오는 게 하지정맥류예요. 네. 그러면 이 판막이 우리 몸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판막은 다리의 한쪽에 수십 개 있어요. 아, 수십 근데 한 개씩. 줄기에도 뭐한 20개, 30개씩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판막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병원에서 4만 명 통계를 보면 시술했던 4만 명 통계를 보면은 제일 많은 4만 명. 것이 그 사타구니 혈관이 제일 튼튼하거든요. 그 사타구니 혈관이 47%가 망가지고요. 그다음에 오금정맥이 17%가 망가지고 나머지는 관통정맥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치료하신 이 4만 명의 환자 중에 거의 50% 정도는 사타구니에 있는 판막이 망가졌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요즘도 제가 하지정맥으로 열심히 이제 시술하고 있는데 이 통계를 내보면 40대, 60대가 85% 차지하고 나이가 들수록 판막은 빨리 망가지는 게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연령 때는 연령 분포를 보면 이제 40대, 50대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증상을 보게 되면 증상은 사실은 하지정맥류로 인해서 직접적인 통증은 안 생겨요. 근데 간접적인 통증이 생기고 다리가 좀 무겁고 좀 무지룩하고 그리고 피곤하고 화끈거리고 당기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통증이 있을 때 다리가 아프다고 무조건 하지정맥류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거는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그이 전기 충전시켜, 세포 충전시켜서 그 기계로 진단이 돼요. 그래서 그 감별 진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병아리 감별사예요, 제가. 다리 통증이 있으면 이게 정맥류 때문에 생겼는지 아니면은 무릎 관절 때문에 다리 통증이 생겼는지 아니면 디스크 때문에 생겼는지 아니면 꼬리뼈 이 통증을 이제 그이 꼬리뼈 통증이 많거든요. 그거를 좌골신경통이라고 해요. 이 좌골신경통 때문에 생겼는지 그걸 이제 제가 병아리 감별을 해드립니다. 이 감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데 지금 시청자분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그래요. 저희가 좀 시청자분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좀 연결을 해보고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 제가 한 3, 4개월 전부터 목이 이렇게 뻐근하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해프라 빠진다고 그럴까? 이렇게 아리고 이렇게 뜨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뻐근하고 사람을 앞뒤로 보기 이렇게 막 힘들게 해요. 아, 돌리는 것도 힘드세요. 이렇게 도리도리. 돌리고 그런 건 괜찮은데요. 제가 너무 힘들면 고개를 숙이고 있고 아니면 뒤로 팍 받치면은 좀 시원하고. 아, 뒤로 받치면 좀 시원하고. 네, 그리고 양쪽 목 연결된 거기를 양쪽으로 꽉 눌러주고 목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 좀 편한데 거기서 뭐가 짓누르는지 이렇게 아, 뻐근 이분은 애려서 돌아 빠진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러신 그 말씀이 여기죠, 생각나요. 여기.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여기가 뭐가 잡아당기고 있지 않으세요, 이 자리? 예, 양쪽이요. 예. 아, 네. 이제 대충 제가 직접 진료를 한게 아니니까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머니는 견갑골에 이게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거 지금 한번 눌러보세요. 돌처럼 굳어 있을 거예요. 딱딱하고 누르면, 여기 요 자리. 딱 누르면 완전히 돌처럼 눌러 있으면 얘네들이 꽉 잡아당겨, 목을.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뒤로 제끼고 있으면 좀 편안해져. 근데 이렇게 하면 더 땡기고 막 이래. 왜냐하면 이 승모근이 자꾸 땡기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승모근 통증이에요. 근데 승모근 통증이 왜 이렇게 딱딱이 굳고 그러냐 하면 그 속에 아까 말씀드린 림프 찌꺼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집에서 거기를 뜨뜻한 그 물수건으로 이 저기 온찜질? 뜨뜻하게 온찜질 하시고 거기를 누구 좀 저 가족들 보고 손가락으로 지압으로 꽉꽉 눌러서 아 소리 날 정도로 부부 싸움은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눌러 주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도 집에서 네. 치료해도 안 될 때는 이제 병원으로 오셔서 거기 물리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 선생님 제가요. 네. 제가 도수 치료도 10번이나 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전기 자극 치료로 깊숙한 곳이 안 풀어지면은 도수 치료는 껍질만 풀어주는 거예요. 아. 속에 깊은 데는 안 풀어져요. 선생님 제가 CT 촬영도 다 했거든요. 네. CT 촬영도 했는데 목관절이라고 그렇게. 목관절이 있다고 그래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그 림프 찌꺼기는 CT에 안 나오나요? 림프 찌꺼기는 안 나옵니다. 아, 네, 이건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우선 시청자님이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도수치료도 10번이나 받으셨는데 지금 속 깊은 데 림프 네, 찌꺼기가 의심이 건 된다라고 안 풀어져요. 이제 원장님께서 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좀 치료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나서주시면 좋겠네. 그러게요, 어머니. 방송이라서. 네네. 네, 여태 이제 저희가 방송 중에 계속 또 설명을 드리니까 한번 참고. 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아, 우선은 이제 그 깊숙한 곳에 있는 림프 찌꺼기가 CT에 나오지 않는다가 좀 새로운 발견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CT, MRI는 이제 그 형태학적인 진단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뼈나 신경의 관계를 보는 거지 림프 찌꺼기나 이런 이 생리 그다음에 전기 생리학적인 진단 통증에 대한 이 기능적인 진단을 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대표적인 게 좌골신경통인데 좌골신경통은 CT, MRI 100날 찍어도 다 정상으로 나와요. 근데 본인은 아파요. 지금 어머니처럼 CT 찍었잖아요. 네. 그러면 뭐 견갑골이 굳어 있는 거예요. 아니 승모근. 네네네. 승모근이 딱 굳어 있는데 그거는 CT나 MRI로 감별이 안 돼요. 그냥 굳어 있으니까 정상이죠. 근데 본인은 아픈 거예요. 근데 도수 치료를 받아요. 네. 근데 도수 치료는 껍질 이 표면적인 것만 풀어주고 깊숙한 데 림프 찌꺼기는 하나도 안 녹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통이 지속되시는데 네. 답답한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맞아요. 오늘 답답한 분들 많으세요. 맞아요. 네,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전화를. 병원 많이 가도 그냥 네. 안 나.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그 너무 힘들죠. 그 이유가 뭐냐면 깊숙한 것은 터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분은 그럼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전화 네. 연결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텔레비 보고.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이제는 살았구나 그런 생각. 이제는 살았어요. 무슨 어디가 불편하신데요? 저 진단은 승모터널 증후군이라고. 아, 승모터널 증후군. 네, 네, 네. 근데 자꾸만 이제 손이 저리고 아프고. 손이 저리고 아프고. 근데 네. 그러고 이제 이명도 좀 있고. 네. 이명. 그리고 하지정맥이. 하지정맥류도 있으시고. 두드러지지는 않는데 하지정맥이 있어서 그런지 네. 발바닥 있는 뒤꿈치가 네. 이렇게 얼음 위에 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발꿈치가 이제 얼음 놓은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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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렇게 손을 쥐었다 폈다가 잘 되시죠, 지금요? 아니,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네. 네, 그거 제가 보면 되고. 여기에 손목 터널 증후군의 주 사령부는 어디냐면 여기예요. 목. 경추 쪽을 제가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 대부분 얘네들은 풀어지고요.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꼭 그렇다는 네네. 얘기 아니고. 그다음에 발뒤꿈치가 차갑고 얼음장 같은 건 정맥류 증상이 아니고 좌골신경통의 증상입니다. 네, 좌골신경통의 증상이고 또 어디가 불편하시다 그러셨죠? 또 이명이 있으시고. 이명은 굉장히 고치기 힘든 건데 귀 뒤로 해서 이명이나 그다음에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가 귀에 생긴 림프 부정이에요. 림프 찌꺼기에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귀 쪽으로 제가 전기 충전요법을 해드리면 이명 환자가 저희 병원에 100명이 왔다 그러면 70명은 다 좋아져요. 아유, 많이 좋아지네요. 네, 70% 성공률.
확률이 있고 30% 안 좋아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네. 다 이제 제가 치료하는 범주에 속하는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네. 어머님 치료를 받아보셨나요? 저 이명 치료는 안 받고 손목 치료는 이제 좀 많이 받고 그다음에 작은 신경통 뭐 3, 4, 5번 걸어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치료받고 이러는데 발 뒤꿈치 그거는 영 안 나요. 아, 네. 그리고 저기 눈 백내장이 생겼어요. 아, 네. 백내장. 네. 백내장도 림프찌꺼기예요. 백내장도 림프찌꺼기가 쌓여갖고 백태가 낀다 그래요. 아, 옛날부터. 그리고 우리... 파킨슨도 림프찌꺼기예요. 아, 예.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좀 좌골신경통이나 뭐 이명이나 또 눈의 백내장이나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림프찌꺼기의 영향을 좀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우선 이명 같은 경우도 지금 치료해보신 결과에 의하면 70% 정도는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 치료 네. 계획에 넣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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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서 감사드립니다. 이명은 어떻게 찾아가요? 아, 네. 어머니, 이제 이거는 방송 중에는 저희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방송 내용 함께 해주세요. 네. 전화서 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어디가 지금 어디가 좀 불편하신가요? 불편하세요? 아, 이 허벅지 통증에 고관절이라고 그랬는데 네. 주사를 맞고 뭐 치료를 해도 연골이 닳았다고 네. 그렇게 병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요. 오른쪽 허벅지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안쪽이요. 네, 즉, 아, 네. 그 걸을 때 많이 땡기고 아프세요? 네, 네. 걸을 때도 그렇고 이제 밤에도 통증이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 좌골신경통 환자분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저한테. 근데 네. 이제 이 고관절의 엑스레이 상으로 봤을 때 혹은 CT나 MRI 상으로 봤을 때 고관절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걷는데 지장이 없으면 고관절의 문제보다는 저는 좌골신경통으로 해석을 하고요. 좌골신경통은 네. 꼬리뼈 항문 옆에 그쪽에서 우리가 전기 진단을 해보면 네. 그 전기 진단을 하고 그쪽에 반응이 심하고요. 좌골신경통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허벅지 안쪽으로 신경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가 아파하세요. 그래서 좌골신경통일 가능성도 있고 관절 자체가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직접 진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일단 그런데 하면 좌골신경통은 잘 들어요. 효과가 좋아요. 예, 약간 네네. 지금 다리를 네. 걸어가면은 네. 이렇게 저는 거 그렇게 되걸랑요. 아, 네. 아. 그러니까 그거 혹시 CT 같은 게 네. 있으시면은 한번 참고를 하고 전문의하고 네. 진찰할 때 그 자료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네. 우선은 이제 어머님께서는 이제 고관절의 통증으로 지금 호소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고관절의 문제가 아닌 좌골신경통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고 그리고 다리가 지금 힘을 받지 못하고 걷는 부분도 전문의와 그 사진을 함께 좀 상담을 해보면 좋다고 하니까 이 부분 계속해서 좀 집중해가지고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치료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네. 림프찌꺼기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나요? 네. 그게 신경 전도를 막아버리니까요. 그래서 힘이 없고 어떤 데는 털썩 주저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신경에 쌓인 림프찌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무조건 관절의 문제만이 아닐 수도 네, 있고 이게 전체 이게 병을 뼈만 볼 수도 없고 신경만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걸 전체적으로 총합적으로 봐야 돼요. 아, 그런데 네. 우리 의과대학 교육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한쪽 편만 보고선 이게 맞다 그러는데 사실은 전 그렇게 못 보고 사실 전체적으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면서 숲을 치료하는 봐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머님 이제 좌골신경통 그리고 이제 림프찌꺼기 이 부분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하지정맥류 지금 궁금한 분들 많으실 네. 거예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하지정맥류는 지금 시간이 이제 촉박해서 네. 쭉쭉 넘어가는데요. 치료 내용으로 보면 이제 혈관 경화요법을 요거 동영상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다음이 동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아, 혈관 그래요? 경화요법. 네, 그래서 제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그 혈관 경화요법 미용적으로 이게 참 좋겠다 해갖고 30년 전에 저거 좀 한번 보세요. 지우개 요법이라고 실핏줄들이, 제가 네 실핏줄 치료하는 건 혈관 경화요법. 요거를 독일에 가서 배워갖고 30년 전에 국내 최초로 제가 들여왔어요. 대한정맥학회도 이제 설립하고 그랬는데 30년
10년 동안 이 지우개 요법을 해오신 거예요? 네, 뭐 요즘도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싹 없어지니까 아 이게 미용 성형으로 좋겠구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맥류 전문의가 됐는데요. 네. 예, 이게 이제 지우개 요법으로 아주 그 이 효과가 좋고 뭐 그런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네, 그래서 이제 하지 정맥류는 일단 주치료는 레이저라고 보시면 되고. 초기에는 이렇게 하지정맥류 초기에는 그 주로 주사 치료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기에는 레이저 치료하고요. 이게 초기 사진이 주사 치료 전후 지저분한 혈관들이 싹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이제 치료 사례가 이렇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기는 이제 치료 사례를 좀 보여주시면 중기는 이제 라면발이에요. 라면발 굵기로 튀어나온 건데 이런 경우 우동발, 라면발은 이제 주로 레이저로 치료하고 레이저. 과잉 증식된 저 정맥은 제거를 합니다. 아 제거를. 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심한 말기 환자들은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전통적인 게 제일 결과가 좋고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를 하고 나서 재발을 안 해야 되는데 재발률 0.1% 달성하는 데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0.1%요? 네. 그래서 이제 수식이네요. 30년 됐으니까 오랫동안 했죠. 그러면 이제 그냥 치마나 이런 걸로 가리고 다니는 분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정맥류가 특별히 아프지 않으니까 차일피일 미루게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저렇게 심하게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미리미리 치료를 받고 그러십니다. 알겠습니다.